산이랑 연기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찍어 먹을 때 신맛이 나면 산, 뭐 쓴맛이 나면 연기다, 뭐 이런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양배추 가지고 지시향 만들어서 색깔 변화도 한번 봤을 거고, 이런 내용인데, 중학교 때는 조금 더 이제 이 산과 연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가 됩니다. 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고, 연기라고 하는 건 뭔지, 그리고 산과 연기가 만났을 때 중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요. 물과 염이라는 걸 형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산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거지.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산은 이제 산과 염기를 정의할 때 우리가 정의를 세 가지 정도로 써요. 세 가지 정도 쓰는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산과 염기의 부분이 아레니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제안한 산과 염기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각각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즉 수용액 상태로 만들었을 때 어떤 이온을 내어놓느냐에 따라서 산과 염기를 구별을 해요. 그 아레니우스가 정리한 산과 염기가 어떻게 되냐? 산이라고 하는 건 수용액에서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우린 이걸 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건 공통적으로 다 뭐 수소 이온을 수용액 속에 다 포함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소 이온이 나온다라는 이유는, 수소 이온이 나온다라는 이유는, 이거 수소 이온은 뭐예요? 양이온이잖아. 그럼 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 양이온으로 뭘 가지고 있고,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뭘? 임의의 음이온을 가지고 있겠죠? 임의의 음이온 A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된다? 만들어지는 물질이더라. 라는 거. 우리가 산을 표현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HA.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수소 이온과 임의의 음이온을 가진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산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정의는 뭐야? 수용액입니다. 수용액.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을 만들어 봐야 알 수 있고, 수용액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산과 염기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러한 산은 어떠한 성질이 있느냐? 특정 성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산에 대해서. 산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느냐? 공통적 성질. 자,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다 신맛을 느끼게끔 하고 있고요. 찍어 먹었을 때 아, 좀 신데 라고 하면 대체로 산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아무거나 다 찍어 먹을 순 없잖아요. 아무거나 찍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찍어 먹으면 안 되겠지. 그리고 또한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해요. 그래서 뭘 발생시키냐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성질이냐면 바로 산의 성질이 돼요. 대응관의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왜 그런 발생을 시키냐면 우리가 2단에서 배웠던 어떤 거? 치환 반응 있죠. 치환 반응. 수소가 원래 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금속이 들어가서 수소를 밀어내고 본인 양이온 되면서 전자를 수소에게 줘버리죠. 수소 할 수 없이 전자를 받아서 기체 상태의 물질로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떤 반응이냐면 탄산칼슘. 탄산칼슘과 반응을 합니다. 그 밑에는 뭘 발생시키냐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켜요.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또 하나, 또 하나. 자, 얘는 물에 녹이면 이온 상태가 되죠. 이온 상태가 되면 물에 이온이 녹았을 때 전류를 흘려주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전류가 흐르게 되죠. 왜 그럽니까? 얘네들이 전하의 운반체가 되어주기 때문이지. 그래서 물에 녹였을 때 전류가 흐르는 물질,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죠, 전해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성물들은 다 뭐예요? 전해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볼 거는 지시약의 색깔 변화인데, 지시약의 색깔 변화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뒤에 중화 반응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냥 단순히 지시약 중에 하나인,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시약 중에 하나인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예로 들어본다면,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바꿔주는 게 뭐냐면 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거는 뭐야?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죠. 공통적인 성질인데, 자, 산은 다 무슨 뭘 가지고 있다?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러한 성질은 곧 누구의 성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치, 이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때 나타난다? 수소 이온의 성질이 될 수 있겠더라. 우리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치,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산입니다. 그럼 산의 이온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느냐? 물에 녹였을 때 수소 이온을 내어놓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어놓게 되느냐라는 건데, 어떤 식으로 내어놓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염산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 염산이 있네요. 염산이 있어요. 자, 염산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느냐? HCl. 이거를 물에 녹이게 되면 이온화가 되니까 뭐와 뭘로 나뉘어지겠어? 염소, 수소 이온화, 그 다음에 염화 이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황산이 있다고 치자. 황산이 있다고 치자. 황산은 화학식이 H2SO4예요. 자, 어떻게 나뉘어서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수소 이온화, 그 다음에 SO4 황산 이온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혹은 이제 우리가 아세트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트산은 CH3COOH 이렇게 생겼는데, 자, 대체적으로 다른 산들은 수소가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세트산은 수소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H+ 수소 이온과 그다음에 CH3COO 아세트산 이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기도 하죠. 거의 이제 한 개나 두 개를 내어놓게 되는데, 특이하게 이제 수소를 굉장히 많이 내어놓은 친구도 있어요. 인산이라고 하는 건데 H3PO4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세 개의 수소 이온을 내어놓게 되고, 수소를 내어놓게 되고, 그 다음에 PO4 3가 마이너스 인산 이온, 이런 형태로 또한 뭐가 일어난다? 이온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물질이 다 이렇게 이온화가 잘 되면 좋겠는데, 물질마다 뭐가 있어? 이온화의 정도 차이가 있겠죠.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한다? 이온화의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온화의 정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온화가 잘 되는 게 있고 잘 되지 않는 게 있겠죠. 그래서 이온화라는 건 물에 녹였을 때 이온으로 잘 풀어지느냐,
잘 풀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잘 쪼개지면 이온화가 잘 되는 거고 잘 쪼개지지 않으면 이온화가 잘 되지 않는 건데 이런 이온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 아니면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느냐 뭘 나눠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강산과 약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온화 정도의 차이죠. 이온화 정도의 차이죠. 그래서 강산 이온화가 잘 돼, 잘 되지 않아. 그치, 여기는 이온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이온화가 굉장히 잘 되는 친구들이에요. 약산은 거기에 반해 이온화가 잘 된다, 잘 되지 않는다. 이온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온화가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이온화가 잘 되는 애들은 이온으로 풀어지는 거고 이온화가 잘 되지 않는 애들은 뭉쳐 있는 형태로 많이 존재를 해요. 알겠죠? 이렇게 입자 상태로 이제 녹아 있는 경우가 많지. 알겠습니까? 알겠어?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개가 어떤 성질의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강산과 약산을 물에 녹이고 강산도 물에 녹이고 약산도 물에 녹였을 때 강산과 약산 둘 다 똑같이 물에 녹여요. 전해질을 만들었어. 둘 다 녹여가지고 여기도 강산 녹이고 여기 약산도 녹였어. 그럴 때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전류가 잘 흐를까 안 흐를까?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겠지. 하지만 여기는 어때요? 전류가 잘 흘러 잘 흐르지 않아요. 잘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온의 개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입자 상태로 존재하다 보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산의 성질이 뭐가 있었어?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잖아요. 그치? 그러면 금속과 반응을 시켜볼 때 삼각 플라스크에 이렇게 두 개의 삼각 플라스크를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놓고 자, 여기 나는 각각 수용액 상태의 두 물질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이제 금속 조각을 다 넣어줬어요. 금속 조각을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다 이제 풍선을 설치를 했더니 얘 같은 경우는 풍선이 어떻게 되냐면 파란색 풍선을 했죠. 풍선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만들어졌고 풍선이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더라. 자,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라고 하는 건 뭐야? 수소기체가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는 그러면 어때요?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해 조금 발생해? 수소기체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 얘는 수소기체가 적게 발생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강산과 약산의 차이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우리가 산을 구별을 지어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강산과 약산의 차이인데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겠어? 산이라고 하는 게 이러한 특성을 가진 게 뭐가 산인지는 알아야 될 거야. 뭐가 산인지는 알아야겠죠? 그 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몇 가지 산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하느냐? 염산이 등장해요. 염산은 화학식으로 HCl 이렇게 적어줍니다. 뭐와 뭐의 결합이에요? 염화이온과 수소이온의 결합이죠. 자, 염산은 일단 어떻게 만드는 거냐? 염화수소가 있어. 얘가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거든요. 이 염화수소를 어떻게 했냐면 물에 녹입니다. 염화수소를 물에 녹여요.
그래서 염산을 만들어 내게 알겠습니까? 자, 염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어떤 특성이 그럼 있느냐? 산은 공통적으로 이런 특성들이 있지만 종류에 따라서도 약간 성질의 차이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 염산은 일단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우리 식초 같은 거 냄새 맡아보면 시큼한 냄새 나죠. 코가 되게 따갑잖아. 시리죠. 근데 염산은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식초 냄새부터 이렇게 맡아버리면 여러분 코 작살 납니다. 항상 냄새는 어떻게 이렇게 하라 그러죠. 이렇게 슬며시 해주셔야죠. 아 냄새나 이렇게. 아 냄새.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나. 여러분 코가 다 다칠 수가 있어. 함부로 냄새 맡으시면 안 됩니다. 염산 냄새 맡아봤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묽은 염산. 굉장히 뭔가 이상 야리송한 냄새가 나죠. 그것도 그나마 물에 희석을 시켰기 때문에 약화가 된 거지.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얘는 무색 투명합니다. 무색 투명해. 그냥 딱 봐서는 얘가 염산인지 아닌지 몰라. 냄새 맞지 않으면. 무색 투명하기 때문에 아 그냥 물인가 보다 하고 들이켰다가는 여러분 속에서 난리가 나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거는 피부에 닿게 되면 산을 태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태운다. 요방 때문에 수도기적 발생하면 촥. 우리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세들이 탄다라고 표현을 하지. 염산 촥. 그러니까 옛날에 싸울 때 가끔 그런 거 있었어요. 염산 치 뿌리면 연기 팍 나면서 뭔지 모르겠죠. 그런 게 있어서 화학 약품 되게 위험하죠. 또한 이 염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어떤 또 특성이 있냐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염화수소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염산 같은 경우는 누구랑 항상 좀 잘 반응하냐면 이 염화수소 HCl과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가 만나가지고 흰 연기를 발생시킵니다. 왜 흰 연기가 나오냐면 NH4Cl이라고 하는 흰연기를 발생시켜요. 얘 이름이 뭐예요? 염화 암모늄이죠. 여기 NH4+가 이제 암모늄 이온이에요. 염화 이온부터 해서 염화 암모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항상 이제 누구랑 염산은 항상 누구랑 짝꿍 지어 다니냐면 여기는 암모니아랑 항상 짝꿍을 지어서 다닙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이 염산 어디다 활용을 할까? 일단 염산은 우리 몸에서 몸에도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위액 속에 위액이 아니라 위액에 있죠. 위액 위액 속에 뭐가 들어있어?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위액 속에 들어있는 염산은 무슨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치. 음식물을 분해하는 건 효소의 역할입니다. 살균을 시켜준다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몸 안으로 들어온 세균들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살균, 소독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또 펩시노젠을 활성화를 시켜서 펩신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위 속에 펩신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pH, 산도를 쭉 낮춰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됐죠? 또한 염산은 어디에도 쓰이냐면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 가지 이제 화학약품인데 일단 여러 가지 공업에 쓰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플라스틱이죠. 합성수지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에 이제 주로 활용이 되는 게 뭐다? 염산이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뭐? 염산 이해하겠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번째는 황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산
황산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냐면 H2SO4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한 황산. 황산은 이거 자체가 액체예요, 액체. H2SO4. 진한 황산을 어떻게 하느냐? 물에 희석을 시켜서. 진한 황산을 물에 희석을 시켜서. 살살 희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만들어. 뭘로? 묽은 황산으로 만들어줍니다. 진한 황산과 묽은 황산의 차이는 뭐냐면, 진한 황산은 엄밀히 따지면 수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산으로 규정을 하지는 않아요. 산으로 규정하진 않고 이걸 물에 희석을 시키면서 그때 그냥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하지. 근데 이 물에 희석시킬 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황산을 물에다가 조금씩 넣고 희석시켜야지. 물에다가 만약에 황산 넣어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얼굴 다 튀고 난리가 나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해서 취급을 해줘야 되는 물질. 또한 진한 황산은 어떤 특성이 있냐, 얘는 탈수작용이라는 걸 해요. 보통 이제 탈수제로 활용이 되는데, 방금 전에 물을 황산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물을 이렇게 쫙 빨아들여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을 참 좋아합니다, 황산은. 물을 되게 좋아해서 빨아들여.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이런 거 있어. 그 설탕 같은 거를 놔두고, 설탕을 이렇게 딱 쌓아두고 여기다 예를 들어 황산을 딱 넣잖아요. 그럼 이 설탕은 뭘로 되어있냐면 C와 H와 O로 되어있잖아요. 그 중에 O랑 H가 사라져버려. 탈수작용. 뭐만 남아? 탄수만 남지. 검은색 기둥을 이렇게 쫙 솟아버립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있어? 설탕에다가 황산을 딱 넣자마자 어떻게 돼? 검은색 기둥이 쫙 숯 하나 생기죠, 숯. 이런 식으로 탈수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황산의 특성이에요. 진한 황산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잘 해골마크 붙여서 잘 보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황산은 어디에 쓰느냐? 이제 의약품으로도 쓰이고요, 화학공업에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황산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지요.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질산이죠. 질산. 질산은 HNO3 이렇게 이야기해요. HNO3 수소 이온과 질산 이온의 결합품인데, 질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액체 물질.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게 있어. 이 이산화질소를 물에 녹이게 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 질산으로 이렇게 바뀐다. 아질산이나 질산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물질을 물에 녹여서 이산화질소 같은 물에 녹이면 질산으로 바뀌게 되더라 라는 건데, 이 질산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빛에 의해. 빛에 의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빛만 받아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빛을 받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갈색병에다가. 갈색병에 보관을 시켜주게 됩니다. 갈색병에 보관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2번 특성화 등기보다 질산이더라. 알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네 번째. 아세트산이라는 게 있어. 아세트산. 아세트산. 자, 얘는 CH3COOH. 약간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게 될 테지만 이 COH라고 하는 걸 이제 카복시기라고 하거든요. 카복시기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거 가진 애들은 다 산성을 띄고 있어요.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빙초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17도씨에서 이거는 고체가 돼요. 원래 평소에는 액체인데 17도씨에서 고체가 되기 때문에 빙초산, 얼음 빙자를 써서 초산이라고 얘기하죠. 자, 아산은 우리가 보통 어디에 써? 조미료, 식초이잖아. 식초, 식초. 아세트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냐면 한 3% 정도가 물에 녹여있는 게 식초입니다. 식초. 아산에 또 이제 조미료라거나 청소할 때라던가 이럴 때 보통 활용하고 있는 게 아세트산이더라. 알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다섯 번째. 탄산이 있어. 탄산. 탄산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어요? 탄산 음료 있잖아. 탄산 음료. H2CO3. 이렇게 이제 탄산이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탄산 같은 경우는 어디?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이게 되면 탄산이 형성이 됩니다. CO2가 H2O. 물에 녹아서 H2CO3.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탄산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러한 탄산이 어떤 역할을 해? 우리 이제 탄산 음료라던가 탄산 음료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탄산수나 탄산 음료 쓰이고 있고, 네, 이 탄산 같은 경우는 탄산 이온 형태로 이렇게 존재할 때 뭐 칼슘이랑 만나서 탄산칼슘을 형성한다든지, 우리가 이제 달걀 껍데기나 석회서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이제 타르타르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폼산이라던가 뭐 시트르산이나 뭐 젖산이라던가 다양한 산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산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모든 산들은 다 이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산마다 약간의 좀 특성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강산과 약산을 한번 나눠본다면 여기는 염산, 여기는 황산, 그리고 여기는 질산. 여기 세 가지는 강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이온화도 잘 됩니다. 거기에 반해 이제 아세트산이라거나 혹은 탄산 같은 경우는 약산으로 또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얘네들 이온화를 잘 하지 않고 얘네들은 거기에 반해 이온화를 굉장히 잘 하더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됐죠? 뭐 이제 이 산의 이런 명칭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각각 이온의 이름이 그냥 거의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염화이온부터서 염산, 황산이온이 있으니까 황산, 질산이온이 붙어서 질산, 이거 아세트산이온이니까 아세트산, 여기 탄산 이온 있잖아요. 탄산 무슨 무슨 산 끝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염기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